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주론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특이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특이은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주 특이하게 강한 빛을 내놓는 은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은하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강한 빛을 내놓는 은하가 이제 전파은하, 세이퍼트 은하, 퀘이사가 있었죠.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우리가 타원 은하로 보이지만, 전파로 봤을 때는 아주 강한 제트와 로브라는 걸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방출선이라고 하는 게 은하 핵에서 나타나는데 아주 선폭이 넓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폭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게 넓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게 세이퍼트 은하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별처럼 보이는 은하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아주 멀리 있다 보니까 아주 옛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은하 과거의 은하 형성 초기의 모습 보기 해줬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충돌 은하 같은 경우는 두 은하가 서로 합쳐지고 있는 건데, 별들은 별다른 일이 없지만 성간 물질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별이 많이 탈생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볼 거냐면, 그 중에서 어쨌든 은하라고 하는 것들은, 외부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옛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 30초가량이 걸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8분 30초 전에 태양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듯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광년 떨어져 있다 하면은 10억 년 동안 우리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0억 년전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외부 은하를 보는 것은 바로 옛날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외부 은하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좀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론은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인데, 그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볼 거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 통학과학 때 했던 허블 법칙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할 건데, 그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자, 당연히 뭐 허블 법칙이라고 하면은 허블이 만들어낸 우주 법칙이 되겠죠. 자, 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복습을 했던 바로 외부 은하를 살펴봤을 때 나타나는 법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 은하를 쫙 관찰을 했는데, 이 외부 은하들이 어떻게 됐길래 그러냐,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외부 은하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관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외부 은하를 흡수 스펙트럼으로 지금부터 이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찰할 건데, 사실은 뭐꼭 흡수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는 흡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9쪽이고요, 교재는 133쪽입니다. 참고로. 네. 자, 그래서 이제 허블 법칙 볼 건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흡수 선이 있어요. 이 바탕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바탕에 이렇게 이제 검은색, 제가 이제 칠판이니까 흰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검은 흡수 선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가 원래 파장이라고 해볼게요. 원래 파장. 자, 여기가 원래 파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그 스펙트럼의 흡수 선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이 흡수 선을 외부 은하들을 보니까 이 흡수선이 여기에 딱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자, 볼게요. 자, 어떤 은하 A라고 하는 은하를 딱 봤더니 이 은하는 똑같은 흡수선이 여기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자, 여기에 나타나더라. 요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또 다른 은하를 보니까 B라고 하는 은하는 이번에는 스펙트럼이 여기쯤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스펙트럼이 전부 다른 쪽으로 원래 위치와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 색깔 표시를 안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빨강색, 이쪽이 이제 보라색 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지노초 파남보에서 외부나 들여보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전부 빨간색 쪽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펙트럼이 원래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적색편이라고 불렀었어요, 여러분. 적색편이 기억나시나요? 도플러 효과 중에서 청색편이와 적색편이가 있었는데 얘는 빨간색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적색편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적색편이라서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은 적색편이의 정도가 다르죠. 얘가 더 적색편이가 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자, 볼게요. 이 A가 같은 외부 은하나 B라는 외부 은하나 둘 다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쵸? 네, 왜 빨간색으로 쓰냐면 적색 편이니까요. 네,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자,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멀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모든 은하들이 바로 후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후퇴. 거의 대부분의 외부 은하가 이렇습니다. 안드로메다 같이 우리랑 이제 부딪힐 예정인 은하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외부 은하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적색편이 나타난다는 후퇴 현상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적색편이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가 좀 다르죠? 네, 첫 번째는 둘 다 적색편입니다만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강도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A랑 B 중에서 누가 더 적색편이가 많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나타나는 거는 여기에서 많이 움직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요만큼 움직인 B가 더 적색편이가 크겠죠. 그래서 B는 적색편이가 커요. A는 적색편이가 조금 더 작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적색편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 적색편이나 청색편이 외계 행성계 우리가 따질 때 살펴봤던 게 얘가 어쨌든 많이 또는 빠르게 움직일수록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렇다는 건 뭐냐? 얘가 더 후퇴가 빨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빨리 멀어지는 속도, 요거를 우리가 이제 후퇴 속도라는 말을 갖다 쓰는데 이 후퇴 속도가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후퇴 속도가 크다. 얘는 후퇴 속도가 더 작더라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B 쪽이 적색편이가 큰 걸로 통해서 우리가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를 구해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 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적색편이가 많이 될수록 후퇴가 빨리 된다는 거죠. 요거, 그쵸? 이 둘이 거의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자, 그래서 이 비례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식을 지금부터 볼 건데, 요 식이요. 사실은 여기에서 주로 이제 많이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요. 앞에 이 공식이 이제 나올 건데, 이 공식이 사실은 외계 행성계 할 때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다 통용되는 거니까 꽤나 중요한 공식이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래 파장을 우리가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제로라고 부르고요. 람다는 그리스어로 인데 요거는 우리가 파장이라는 의미로 보통 과학에서 씁니다. 파장이고 제로는 원래, 오리지널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파장을 여기 람다 제로라고 놓고요. 여기에서 변한 파장이 있죠? 요거를 보통 우리가 그냥 이제 람다라고 표시를 하는데 람다. 자, 그랬을 때 얘랑 얘 사이, 이 두 파장값의 차이가 적색편이의 차이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개의 파장값의 차이, 람다 빼기 람다 제로죠. 적색편이니까. 요게 요 후퇴 속도랑 비례하더라는 거죠. 이 후퇴 속도는 우리가 지금부터 V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Velocity, 속도예요, 속도. 자, 얘가 요렇게 비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등호가 이상한 데 써져 있네요. 네, 밑에 분모가 좀 필요해서 그래요. 자, 여기는 람다 제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C라고 써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공식입니다.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는 C분의 V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적색 편위가 많이 될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C는 뭔가요? 얘는 광속이요. 빛의 속도, 즉 정해져 있는 값이죠. 정해져 있는 값. 자, 그래서 정해져 있는 값이고 결국 요게 클수록 요게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교재 보시면은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람다 빼기 람다 제로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은 얘를 델타 람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요 델타 람다가 여기 델타라고 하는 세모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장 변화량. 그래서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은 C분의 V.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나타나는 원리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후퇴가 빠를수록 적색 편위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얘네 둘의 거리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거리. 거리를 측정해봤는데 거리 재는 법 여러분들 모르시죠? 요거는 이제 G2 가서 나옵니다. 뒤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의 거리를 재보니까 어땠냐. 거리를 재봤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색 편위가 크게 나타나는 외부나 있죠? 즉 델타 람다 값이요. 얘가 큰 애일수록 은하까지의 거리도 멀더라 이거예요. 즉 적색 편위가 많이 될수록 후퇴 속도도 빠르고 거리도 멀더라. 요거를 우리가 밝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지금부터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적색 편위가 크면 후퇴도 빨라요. 적색 편위가 크면 거리도 멀어져요. 이거 두 개 엮으면 어떻습니까? 후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있는 은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생긴 그래프요.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 누구까지의 거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고요. 세로축은 후퇴 속도입니다. 후퇴 속도 우리가 V라고 표시하죠. 자, 요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둘이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비례관계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추측하실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 이거예요. 이게 직선 형태로. 자, 그래서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의 비례관계를 누가 밝혀냈냐? 바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밝혀내서요. 이 법칙을 우리가 허블 법칙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허블 법칙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면 V는 HR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게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얘가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V, 후퇴 속도는 거리에 H만큼 비례한다는 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H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나는데 이 H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H가 이 그래프에 기울기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H인데 이 H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렇습니다. 얘가 바로 허블 상수라는 애예요.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의 관계,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는 허블 상수만큼 비례하고요. 이 값을 여러분들 사실은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값은요 73.3 플러스 마이너스 1.4 정도의 값을 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 값을 크면 어때요? 기울기가 커지니까 같은 거리에서 후퇴 속도가 훨씬 크게 나오겠죠. 반대로 말하면 같은 후퇴 속도에서 거리가 짧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선 또 이제 은근히 단위가 중요해서 단위 좀 잠깐 보면은 거리는 단위가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참고로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란 뜻이고요. 파색은 3.26광년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26광년이라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V는 어떻습니까? V는 킬로미터 퍼 세크요. 네. 킬로미터 퍼 세크 단위고 그래서 허블 상수는 요거 두 개 엮어주면 됩니다.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색 단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적색 편이가 클수록 후퇴 속도도 빠르고 거리도 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공식을 얻어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공식 두 개 나왔죠. 요거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두 개 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그 허블 법칙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V는 HR이라는 거죠. V는 HR 해서 이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와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가 서로 비례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거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우리한테서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 즉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거를 바로 요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이 공식은 굉장히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공식 하나가 우리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바꾸는 데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실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사실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알아냈는데, 자, 요거는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엔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여러분들 밤하늘을 맨날 보시면 우주가 딱히 변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행성 같은 경우나 좀 위치가 변할 뿐, 별이나 특히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우주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우주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적 우주론이라고 옛날에 불렀었어요. 이 정적 우주론이라는 건 뭐냐? 우주가 정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고 가만히 있다. 즉 우주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혀 변동 없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정적 우주론입니다. 근데 이 정적 우주론 좀 재밌는 거는요, 이 정적 우주론을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라고 모든 말을 다 맞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내세운 이론이었습니다만 이 정적 우주론이 바로 요 허블 법칙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적 우주론이 딱 깨지고 뭘로 바뀌었냐? 전부 팽창 우주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팽창 우주론. 즉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팽창 우주론이라는 걸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밝혀냈고,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우주론은 이 팽창한다는 사실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에 그 정상 우주론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이 정상 우주론도 어쨌든 팽창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팽창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밝혀냈는데, 이 팽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팽창을 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이 허블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팽창할 때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을 갖고 올 건데, 이 실험 아주 유명한 실험이라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뭐 볼 거냐면 바로 풍선 실험을 볼 거예요. 풍선 실험. 자, 풍선 실험인데 어떻게 하냐. 자, 요렇게 풍선을 하나 준비를 합니다. 네. 자, 풍선을 준비해 놓고요. 여기 풍선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세 개를 붙였습니다. A, B, C. 간격은 그냥 똑같다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붙여 놓고선 얘를 불어줘요. 자, 불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불어줬더니, 요렇게 풍선이 커지더라 이거죠. 풍선이 커지고 여기 있는 스티커가 어떻게 됐냐. 스티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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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스티커가, 자, 요렇게 됐다는 게 바로 우주 팽창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풍선 실험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풍선이 커졌죠.
풍선. 자, 풍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 스티커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티커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걸 보면 어때요? 실제로 그러면 이 스티커가 서로 멀어졌습니까? 아니죠. 이 풍선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요게 여러분도 중요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풍선이 바로 우주 공간에 해당하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풍선의 표면이 바로 우주예요. 네. 얘가 바로 우주 공간에 해당을 합니다. 풍선 표면이, 그러니까 풍선 내부 아니고요, 표면만이에요. 표면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풍선의 표면이 바로 여기서 우주 공간에 해당하고요, 여기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제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가 바로 각각의 은하에 해당을 해요. 은하. 은하.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결국엔 얘네들끼리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이 풍선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 풍선 표면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이 커짐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A에 살고 있었으면 BC가 우리한테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다 거리가 커졌죠. 멀어졌습니다. 이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후퇴가 일어났겠죠? 자연스럽게 후퇴 속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C가 B보다 우리한테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거리가 많이 변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즉, 더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가 더 빨리 우리한테서 멀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어때요? A만 봤을 때 그런가요? 아닙니다. B에서 봤을 때도 A, C가 서로 멀어졌습니다. C에서 볼 때도 A, B가 전부 다 멀어졌습니다. 즉, 이 각각의 은하에서 봤을 땐 모든 은하들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은하 말고 다른 은하에서 우리 은하를 봤을 때도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팽창의 중요한 특성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즉, 후퇴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 요걸 풍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은하, 요 스티커로 한 은하는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안 커졌죠. 즉, 은하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크기 변화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얘네들은 중력으로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중력. 즉, 뭐냐? 중력으로 서로 접히지 않는 외부 은하들끼리는 멀어지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이 팽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얘네들이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잠깐 적어드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중심이 없다예요. 자, 요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풍선 표면이 커진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디를 중심으로 커졌을까요? 그걸 몰라요. 알 길이 없죠. 왜?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디를 중심으로 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도 어디에서 중심으로 팽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이 팽창 속도가 물체 이동 속도랑은 달라요. 이게 얘네들이 같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건 우리가 광속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공간은 빛이 아니죠. 즉, 공간은 빛보다 빨리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사실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이 커진다는 거는 이 물체 이동 속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이렇게
실이 고무줄이 있고 이 위에 개미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 고무줄을 늘리면다고 해서 이 개미가 뭐 더 빨리 움직인다? 더 느리게 움직인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주 팽창의 또 한 가지 특성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팽창은 이런 특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주의 지평선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왔네요. 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자, 우주가 태어난 지 몇 년 됐느냐,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이 어디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잘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리가 멀면 거리가 두 배 멀어요. 후퇴속도 딱 두 배 빨라져요. 거리가 세 배 멀어요. 후퇴속도가 딱 세 배 멀어져요. 커져요. 이게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등속 팽창이라는 거예요. 즉 허블 법칙에 따르면은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항상 똑같았다는 게 사실은 허블 법칙이고요. 이 등속 팽창에서 그럼 얼마나 빨리 멀어졌게 하면은 광속으로 멀어진 거예요. 영어로 c라고 쓰죠. 그래서 허블 법칙에 따르면은 광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광속으로 멀어졌다는 걸 이제 허블 법칙에서 의미를 하는데, 그걸 이용하면 여기서 우주의 나이와 지평선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거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주의 나이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주의 나이. 자, 우주가 여러분들 가장 후퇴속도 빠른 게 어느 정도까지 빨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 허블 법칙에 따르면 어쨌든 광속으로 멀어지는 게 제일 빠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나이 구할 건데, 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후퇴속도가, 여기에다 C를 집어넣으면 C는 HR이 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나요? 광속으로 멀어지는 거, 우주의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얘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이겠죠. 가장 먼 곳, 바로 거기가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주의 지평선이 뭐길래 그래요,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거, 구형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둥그런 거 안 보이죠? 멀리 있는 그 바다나 또는 저기 평야 같은데 아주 멀리 보면은 끝에 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그림으로 잠깐 그려드리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이렇게 하늘과 땅이 경계가 된 것처럼 보이는 데가 있죠? 여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지평선, 바다에선 수평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의 끝은 여기죠, 사실. 그렇죠? 여기 끝입니다. 사실은 구형이기 때문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건 여기까지죠. 그래서 지평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보이는 끝입니다. 보이는 끝.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입니다. 실제 우주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이 여기겠죠. 그때 후퇴속도가 이거일 거라고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거리랑 요 광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나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시간이 속도분의 거리니까요. 요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바로 어떠냐? 결국엔 우주가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이 지평선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광속이 C죠? C분의 거리 R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 R. 그럼 C는 어떻습니까? HR이죠? HR분의 R 되면은 약분돼서 H분의 1 나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어떠냐? 우주의 나이는 바로 허블 상수의 역수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허블 법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짧게 측정되겠죠. 허블 상수가 작으면 적을수록 나이는 길어지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허블 상수 값을 아는 게 요 허블 법칙에 따른 우주의 나이 구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요거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주의 지평선까지의 거리 구해야 돼요. 우리가 더 쉽게 써드릴게요.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입니다. 요게 바로 지평선이에요. 우주의 지평선. 네. 자, 요 지평선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 그대로 이용하면 되죠? r에 대해서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r에 대해서만. 그러면 r은 h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역시 또 어때요? 허블 상수의 반비례하는 거 보이시죠? 나이랑 똑같아요. 즉, 허블 상수만 크면 클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은 작아지게 된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우주의 지평선 조금 어려우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허블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간단히는 아니죠. 자,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의를 본 거예요. 적색 편의를 봤을 때 원래 파장분의 파장 변화량이 광속분의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는 걸 통해서 적색 편의가 클수록 빨리 멀어지고 있더라. 또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의 값이 크더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공식을 알아낸 거죠.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알아냈는데 그 팽창의 특성, 요거 크기, 은하는 변하지 않고 공간 자체가 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허블 법칙이니까,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도 없고 팽창 속도랑 은하들의 후퇴 속도랑 별 관계는 없다.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광속으로 팽창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지는 이 광속으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지평선까지의 크기도 잴 수 있고 우주의 나이도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주가 점점 커진다. 그럼 과거엔 어떻습니까? 우주가 점점 작아졌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주가 과연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빅뱅 우주론으로 시작했는데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또는 직접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